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에요. 네. 아우, 꼭 나 어렸을 때랑 똑같네요.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, 저는 어렸을 때. 네. 네.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? 말 대답을 너무 잘했었어요. 그 말 대답 실력이 지금 이 강의 실력이에요. 근데 그 말 대답을 잘한 게 왜 말 대답을 잘했는지 아세요? 난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자존심이 무진장 강한 사람이라서 네. 우리 언니 같은 경우 엄마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언니는 즉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거든요. 저는 엄마한테 맞아서 양장점 자로 두드려 팼거든요. 우리 엄마가 그러면 양장점 자로 맞아서 여기가 파랗게 멍이 들어도 나는 끝까지 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. 네. 사람은 자기 성품 아에서 크거든요. 네. 엄마가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. 아.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지금 그런 거거든요. 근데 그 성격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친구들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.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지. 게. 에, 에, 그래서 에. 나중에 친구들을 사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엄마가 아시고 네. 그 친구들에게 좀 더 베풀고 하는 습관 있죠. 아. 네. 그거만 봐주시면 자존감이 높고 고집이 센 거는 그거 자체로 걔의 되게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역량이에요.